여기가 괜히 항저우. 한 번은 들어주세요. 암벽인데 암벽에 다 부처님. 약간 일본의 골목길 투어하는 느낌 있다. 그 느낌이. 아, 여기는 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유적지. 과일을 샀더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매콤한 소스를 해서 되게 매. 내 체크인 할 때 옆에 있던 분이시거든. 네, 간. 이곳은 난징입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항저우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차표를 제일 싸구려로 샀는데 아마 입석일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열차 한번 타봤다고 이제 익숙해요. 진짜 여기 난징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티켓 오피스인데요. 창구가 열린 창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당히 여유 있게 나왔는데 여기 업무가 굉장히 느려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날짜를 헷갈렸나 봐요. 오늘 날짜로 예약한 게 아니라 어제 날짜로 예약해서 제 어제 날짜로 예약한 거는 리펀드 환불도 안 되고 그냥 돈만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표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오늘은 표가 없을 것 같아요. 알리페이 안에 그 열차 티켓 구매하게 하면은 트립닷컴이랑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이게 기차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차표가 계속 리펀드 환불이 되면서 예약이 안 돼요. 겨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기차가 한 1시간 안쪽으로 떠나는 기차는 계속 리펀드 환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넉넉잡고 2시간, 3시간 후에 떠나는 기차를 예약을 했더니 예약이 됐고요. 덕분에 역에서 한 두어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다 경험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여행하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실수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요번에 한 3만원 정도 손해봤거든요. 그래서 잘못 예매해서 그냥 수업료 다. 어제는 제가 그 불교 사원 다녀왔잖아요. 그 찍힌 거 보니까 어제 32,000 본가 걸었어요. 그래서 되게 피곤할 때 그 기차표를 예매를 한 거거든요. 항상 보면은 좀 뭔가 막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예정대로라면 벌써 항저우 도착해서 짐 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희열?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것도 여행의 묘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곳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역입니다. 항저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나고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있죠. 예전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역사에. 열차가 오는 내내 계속 시속 300km 이상 유지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항저우역에 지하철 1호선, 4호선이 연계가 되거든요. 저는 1호선 타면 숙소까지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역에 무슨 표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여기는 칭다오처럼 카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동네는 지하철 탈 때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에서 고속철도를 타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탄 열차가 식당 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들이 계속 이렇게 쟁반 트레이를 들고 다니면서 뭐 왔다 갔다 되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뭘 들고 다녀고 보니까 거기에 커피랑 과일이랑 무슨 뭐 막 간식거리들 해서 그거를 좌석에다가 막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선 신기해서 따라가 보니까 그 식당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친절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이쁘고. 비타민 음료가 랩핑된 전철입니다. 또 바보짓 했네. 이곳 항저우의 첫 느낌은 중국적인 색채가 다시 옅어진 느낌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살짝 넘었는데 밤이라 그런가? 살짝 선선한 것 같아요.
이 동네는 도로도 깨끗하고 널찍널찍하고 경찰들도 제복이 되게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있고 오토바이도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 난징이 충칭 우한과 더불어 중국 3대 화로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나 봐요. 여기 오니까 한결 시원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 난징이 진짜 중국색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런 뭔가 역사와 전통 막 그런 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에 있다가 그냥 평범한 도시로 오니까 약간 좀 재미가 없달까? 일단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고 빨리 숙소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깔끔하다. 공용 공간이 굉장히 넓다. 뭐 음식 같은 것도 해 먹을 수 있고. 난징에서 묵었던 거기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방을 이렇게 일일이 다 안내를 해주시네. 오, 야, 창 있는 방 같다. 아, 땡큐. 이 방은 그나마 좀 좋은 방이에요. 원래 이만한 방을 원래 제가 이런 방에 묵으려다가 7,000원 더 내고 지금 방으로 온 거거든요. 이런 방은 똑같은데 옆방이랑 이 절반 정도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옆방은 침대가 아래에 있는 거고 이 방은 침대가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주고 휴지 있고 에어컨 나오고 서랍 있고 침대도 깔끔하고 창문도 있고. 아, 창문 있는 집 너무 좋다. 오래간만이다 창문 있는 집. 일단 곳곳에 정수기가 엄청 많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인데요. 아, 다 여기서 이거 주고 샀구나, 돈 주고. 아, 나 신발 버리고 왔는데, 씨. 전에 있던 게스트하우스랑은 천지차이다, 시설이. 그리고 공용 공간도 엄청 깔끔하고 전망도 나름 좋고 확 트인 게. 근데 여기는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밖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옷을 올려놓고. 그리고 자판기에서 실내화를 샀는데 이렇게 좋은 게 5위안, 1,000원 돈이 안 합니다. 이게 밑창도 어느 정도 있는 거라 한 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깝죠. 시원하다. 확실히 난징이 엄청나게 더운 동네네. 아, 내 양말. 빨래도 잘 마르고 좋다. 오늘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는데 7시 살짝 넘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래요. 너무 배가 너무 고파. 과자 같은 거 파네. 라면이랑. 어제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식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밥이라도 먹으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9시가 넘었는데 벌써. 항저우에서는 지금 3박 4일 있거든요. 근데 3박 4일이라고 해봤자 벌써 1박 2일이에요. 하루가 벌써 다 지나갔고. 그리고 중국 분들은 배달을 엄청 많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이게 택배 같은 거 배달 온 거 음식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동네였구나. 되게 번화가다. 창문이 빼꼼히 열려서 빨래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너무 느낌 좋다.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에는 다 영업들을 하고 있죠, 가게들이. 여기 항저우에는 뭐가 맛있을까? 여기는 중국 식당 하면 흔히 떠올리는 빨간색 간판들이 다 보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닭볶음탕을 먹는데 닭 머리랑 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싶었는데 여기 분들은 닭 머리랑 발이랑 다 드시나 봐요. 뭔가 허름한 식당에서 이 지역 특산물을 아주 저렴하고 맛있게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 뭔가 오리로 요리를 해주는 집 같거든요. 밖에 오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누가 오늘 장사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여기 메뉴 그림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만 다르거든요. 아,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오다 보니까 식당들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 있죠. 뭐 국수도 팔고 막 그런 평범한 중국 식당들. 그래서 아, 좀 괜찮은 데가 없나 하다가 여기는
일단 입구부터가 되게 신선하죠. 오리들이 막 걸려있고 빨래 널려있듯이 걸려있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 오리 덮밥이 나왔습니다. 이건 두부랑 콩이랑 이거 우거지 같은데요? 예상했던 맛이다. 마지막에 오리 육수를 이렇게 싹 올려주셨거든요, 위에. 이 짭조름한 맛이 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들어간 간장 소스 맛. Could you give me here? 계란 두 개 추가했습니다. 계란 하나에 2위안. 우리나라 돈 400원 살짝. 난징에서 오리를 결국 못 먹고 이쪽에 왔는데 결국 오리를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마음이 흡족해요. 밥 먹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이런 노포집 같은 게 있네. 군만두랑 인절미 같은 거랑 이거 중국식 아침이다. 죽, 노란 죽. 확실히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지역마다 지역색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이 커피숍이 많이 보이고 여기 가면은 저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가 다 돼가는데 확실히 여기가 시원해요. 아, 시원한 게 아니라 덥지 않아요.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라도 광주에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엄청 많이 내려온 건데 기온으로 봤을 때는 완전 선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좋아요. 쾌적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6.5위안이라고? 해잔데 이 정도면? 크기도 크고? 그리고 중국 여행 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는 퓨전티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티에다가 주스를 섞거나 아니면 커피에다가 뭐 레몬 같은 거를 넣어서 판다거나 그런 게 많은데 이 편의점에서 이 캔커피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 사면은 우리나라의 그 흔히 먹는 그런 맛이 안 나요. 뭐가 향이 있어요. 하여튼 중국 편의점 커피에 향이 있습니다. 여보요. 커피에다가 레몬이랑 자몬을 섞어줍니다. 이 동네는. 그리고 중국 여행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여기 분들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한국 문화도 엄청 좋아하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드라마 이름을 대면서 너 한국에서 왔어? 나 뭐 어떤 드라마 좋아해? 하면서 막 아까도 그 식당에 갔는데 막 식당이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문 열기 전인가 봐요. 근데 내가 혼자 다니면은 그런데 솔직히 좀 손님 받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막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주문받는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입꼬리가 빵끗 올라가면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또 옆에 또 약간 연세 있으신 사장님이 나왔어.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아니 이 시간에 손님을 받으면 어떡해? 막 뭐 내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둘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를 이렇게 싹싹 보면서 막 빵끗빵끗 웃어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여기 숙소 들어왔을 때도 나 막 샤워하려고 막 샤워장 찾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막 오시더니 한꺼 그러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내 체크인 할 때 옆에 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막 이렇게 막 말하니까 한국인인 줄 알았나 봐. 오더니 나한테 같이 막 그거 셀피 찍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막 초췌해서 막 그때가 한 새벽 12시도 넘었을 거예요. 막 샤워하고 빨리 자야겠다 그러는데 막 셀피 찍자고. 그리고 이 숙소는 조금 넓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도 가로수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무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일을 샀더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씻어서 주세요. 그냥 평범한 과일 가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칭따오 있을 때부터 이 과일을 좀 눈여겨봤어요. 뭐가 복숭아 닮긴 했는데 뭐가 좀 짜부러져서 희한하게 못 보던 과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얘가 한번 먹고 싶었는데 이걸 씻어서 먹는 건지 칼로 깎아서 먹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이분한테 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걸 씻어서 주세요. 드디어 이 녀석을 먹어보는구나. 이 과일이 그냥 노점에서도 팔고 자판에서도 팔고 길거리에다가 박스 펼쳐놓고도 팔고 하는 그런 평범한 과일이에요. 근데 뭐가 얘가 막 호박처럼 이렇게 막 짜부러지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한번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먹어볼게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의 복숭아입니다. 맛있어요. 향도 좋아요. 향긋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5개에 24위안이거든요. 살짝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항저우 구경을 해보죠. 와, 40도까지 올라가요? 41도까지 올... 와, here? Yes, here. 제가 여기서 이게 뭔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Korea? Yes. 책을 파는 건가? 해서 이게 무슨 뭐 무협지 같은 걸 파나 해서 자세히 봤더니 우리나라 파스 있죠, 파스.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있어요. 손 한 번은 들어주세요. 이분께서 저 그... 이 앞에 가면은 되게 역사적인 마켓이 있다고 거기 꼭 가보라고. 근데 저 갈게요. 안녕. 니하. 아, 짜이젠. 바이바이.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서 한 600m만 내려가면은 볼거리가 많을 거야. 그래서 가고 있어요. 지하보도 안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이거 항저우가 남송의 수도였대요. 근처에 뭐 물길이 많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아, 여기 나무 그늘이 잘 돼 있어서 아까 도로로 걷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물이 어쩜 이렇게 초록색이냐. 지금 가는 곳이 오류황 역사지구라는 곳입니다. 예전 남송시대의 수도였었고요. 아직도 이곳에는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집들이 양옆으로 있다고 합니다. 떼약볕 피하기도 좋고 우리나라 청계천을 걷는 느낌인데 이게 수로가 좀 깊은가 봐요. 저기 유람선도 떠다니고 약간 일본의 골목길 투어하는 느낌도 난다. 그리고 여기 중국분들은 새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새를 이렇게 새장에 놓고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구관조 같은 거. 골목길 투어구나. 골목길 투어. 아이고, 닭도 있고 옆에. 아, 뭐 밥 주는 줄 알고 달려들어.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런 골목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원래 도심가에는 땅값이 비싸서 이런 집들은 금방금방 헐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동네를 일부러 이렇게 꾸미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예로부터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나무 봐. 대나무 너무 예뻐. 우리나라 청계천에 만약 고가도로가 생기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어졌으면은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물길을 따라 양옆으로 되게 오래돼 보임직한 그런 나무들이 쭉 있는 것만으로 뭔가 이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싹 달라진달까? 생긴 거는 조그마한 수로를 끼고 있는 옛날 마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갖가지 고목들이 이렇게 쫙 서 있으니까 그 느낌이, 아, 여기는 뭔가 히스토리컬한 지역이구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웬만하면은 다 새 건물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건물들을 살짝살짝만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으로 바꾸고 바로 바꾸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고 되게 걸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아, 이 골목 뒤엔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자꾸자꾸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아침에 산책 코스로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없을 때 딱 나 혼자 느긋하게 이 하천을 따라 걷는. 아, 여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나 했는데 이 유람선 타는 곳인가 봐요. 얼마지? 이 유람선 시간표인데요. 40분 단위로 배가 출발을 하네요. 여기서 배를 타면은 좀 더 큰 물이랑 만나는 곳까지 가는데요. 거리도 꽤 멀어 보이고 제가 가는 곳이랑은 좀 멀리 있는 곳이라 저는 하, 간다. 되게 빠르다 속도가. 주변 풍경이랑 어우러져서 하천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밭이다. 꽃밭 지붕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랄까? 이렇게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고 그 뒤로는 빌딩도 있고 온갖 문화와 역사, 시간대가 뒤섞여 범벅이 된 듯한. 이제 이 수로길을 벗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죠.
와, 수로에서 살짝만 이렇게 나왔을 뿐인데 여기는 대도시죠. 처음 중국 왔을 때는 지하철 타는 것도 그렇게 신기했었는데 이젠 지하철 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 일상. 샹싱차오 역에 내렸습니다. 근처에 쇼핑몰도 많고 상당한 번화가네요. 여기 주변이 다 현대적인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좀 연식이 느껴지는 벽돌 건물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유적지 기념관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고요. 유명한 포토스팟이래요, 여기가. 아, 안에 중정이 보이는군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비록 중국분들의 포토스팟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지만 한때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곳에 왔다니까 뭔가 제 마음이 먹먹한? 일단 입장 자체는 무료예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10위안만 내면은 한글 하실 줄 아시는 분께서 안내도 해주신대요. 시청각 자료 한편 보고 해설사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여행 코스. 오, 시청각 자료 되게 잘 만들었네요. 태극기가 들어가자마자 태극기가 보이네요. 원래 상해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거죠, 임시정부가? 맞아요. 예. 아, 이게 당시에 사용하던 태극기예요? 20세기 20, 30년대 사용했던 태극기 모습인데 지도과는 약간 틀리죠. 가운데 그 원 부분이 그렇죠. 살짝 3, 4월에서 4월 위치가 지금하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3, 4월은 틀리죠. 예, 그러게요. 아, 전체적으로 살짝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태극기가? 부엌? 네. 여기서 식사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셨군요, 우리 선조분들께서.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3층 건물인가 봐요? 네, 7층. 네.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묵으셨던 방이고요. 침실입니다, 침실. 그리고 여기가 집무실이라고 하네요. 집무실이라고 해봐야 그냥 침대 두 개, 장롱 하나,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청사로 사용했던 것은 요 한 칸만. 1층과 2층을 사용했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을 했는데 일제에게 계속 노출이 되니까 쫓겨서 마지막에 이제 중경까지 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민봉예리사의 홍보공원 사건 때문에 이제 일로로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중국 내륙으로 이제 피해서 처음에 상해에서 출범했고 그 다음에 항주로 옮겼고 다음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마지막에 중경까지 계속 이동 기한이 이제 8년입니다. 32년을 떠나서 이렇게 8년이라는 이동 시간을 거쳐서 40년에 중경에 도착합니다. 여기 가이드 신청하는 비용이 10위안, 우리나라 또 2,000원이 살짝 안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어찌나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이상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항저우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시정부에서 서쪽으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서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에 서호에 가면은 너무 덥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영은사? 영은사라고 중국의 1700년 된 사찰, 고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요길 따라 네, 네. 나가시면은 네. 길 맞은편에서 7선 타고 가면 7번. 7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 버스에 번호가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타는 버스가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마침 잔돈이 없어서 버스 타기가 살짝 껄끄러웠거든요.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국인 유학생분을 만나서 그분께서 이제 버스 탈 수 있게 다 막 알리페이 들어가서 설정 다 잡아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잔돈이 필요 없이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게 여기 항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서호입니다. 서호. 이곳 분들은 시후라고 부르더라고요. 7번 버스의 종점 링링역입니다. 여기서 영은사까지 걸어서 5분. 여기 매표소에서 45위안짜리 입장권을 끊고 또 안에 들어가서 영은사 앞에서 또 영은사 입장료 30위안짜리 끊어야 됩니다. 총 75위안인 거죠.
1700년 고찰이라고 여기까지 푸둑푸둑 낚여왔더니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1700년 고찰이라더니, 오, 이쪽으로 오니까 뭐가 세월의 흐름이 보임직한. 그리고 여기 계곡도 엄청 좋네요. 야, 계곡 옆으로 암벽이 있는데 암벽에 다 부처님 불상들이 모셔져 있고요. 한켠에 동굴이 있는데, 와, 멋지다. 와, 오, 이건 석굴암 같아요. 우리나라 석굴암 비슷한데, 근데 얘는 동굴이 자연 동굴인 것 같고. 와, 부처님이. 그래서 저 위에서 자연광이 이렇게 딱 뿜어져 내려와서 뭔가 오묘하고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딱 부처님만 딱 모셔져 있는. 여기 그냥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또 이어져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신기한 게 있나 봐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아주머니가 저 위에 올라가 계세요. 뭐가 있지 여기에? 와, 시꺼먼데 왜 다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 아, 이분을 다들 찍고 있어요. 영은사까지는 이거 보고 따라가시면 되세요. 링인 템플입니다. 링인 템플.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주말에 여기 오면은 사람 구경만 하다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영은사로 가는 계곡길이에요. 근데 계곡 옆으로 바위 암벽마다 다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사 들어가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32위안 입장료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QR로 이거 쓱싹쓱싹 하는 방법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두 장 끊어야 되는데, 이 아래 거는 이 일대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같은데요.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 그리고 위에 거는 영은사 절 입장료, 그리고 여기가 영은사 입구입니다. 절이면 좀 약간 조용하고 목탁 소리 들리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는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고즈넉한 절의 풍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은 어딜 가나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저기는 뭘 태우고 있네? 뭐 연기가 이렇게 막 나지? 오, 규모가 으리으리하다 여기. 좀 부처님이 아니라 달마 같은데, 달마? 우리나라도 절 입구에 들어가면은 사천왕 있잖아요. 그 사천왕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커.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천장이 엄청 높습니다. 이 절을 서기 300년경에 인도의 수도승께서 창건을 하셨대요. 이 건물 모습이 약간 중국풍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뭘 태우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여기 절도 크지만 부처님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부처님이 한 10m는 넘는 것 같아요. 저 옆에 올라가시는 분 보이시죠?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절 건물 중에 제일 큽니다. 천장이 엄청 높아요. 여기 조각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되게 엄숙하고, 이게 절이 너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와, 이 돈 주고 이렇게 사람 복작복작 거리는데 오더라도 전혀 아깝다는, 후회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절 입구부터 이어진 부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절집 내부에도 나무로 조각된 거
오다가 그 계곡 암벽에 조각된 거. 여태까지 불교 사찰은 다 그냥 그게 그거려니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와, 스케일이 진짜 스케일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런 대웅전처럼 이런 크다란 건물이 지금 세 개째거든요. 이런 건물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절집 지하에는 이렇게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부처님 와상은 동양적인 느낌은 아니죠. 약간 좀 인도틱한 그런. 이곳에 정문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강의제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 절집 정문으로는 못 들어오고 저 쪽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판 중에 하나가 강의제가 글을 썼다는데 하늘에 천국이 있으면, 천당이 있으면 지상에는 항저우가 있다고. 이게 절집이 계단처럼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몇 층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거대한 절집이 산을 따라서 층층층층층층층 계속 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쯤 되면 살짝 등산하는 느낌도 나는데요. 위에 또 절집이 또 하나 있네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대나무가 쫙 심겨져 있네. 돈입니다, 돈. 동전이랑 지폐랑.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가? 여기가 마지막 같아요. 이쪽으로 오니까 부처님 크기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처님들의 광배가 굉장히 화려하고 커요. 벽면에 조그만한 부처님 상이 엄청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거대한 사찰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영은사까지 왔으면은 바로 옆에 영복사라고 또 다른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덜 찾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고즈넉하고. 이곳이 영복사 입구입니다. 영은사보다는 훨씬 조용합니다. 은은한 음악도 나오고. 입구부터 절집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네요.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여기가 절집 입구고요. 건물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여기는 절집 구경한다는 느낌보다 약간 산책하는 느낌? 이쁘게 꾸며진 정원을 산책하는 느낌입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게 차밭이에요. 아마 녹차 같은데요. 이곳 항저우가 예로부터 차가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메인 법당, 대웅전이 있는 곳 같죠? 굉장히 세밀하게. 일본 여행할 때 많이 들었는데, 스르라미 소리를. 여기가 세 명의 성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원인데요. 여기는 마치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전례부가.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요. 대웅전이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아까 영은사에서 봤던 그 부처님 상보다는 훨씬 작다. 그리고 여기 영복사 대웅전까지 오면은 조망이 끝내줍니다. 항저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저 앞에 파란 거 있죠? 저게 서호입니다, 서호. 혹시라도 이쪽 영은사 오실 분들은 여기가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도 엄청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아침에 오전 시간이나. 밖으로 보이는 게 서호입니다. 항저우 서쪽의 호수라고 그래서 서호인데요. 이곳 항저우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불리우는, 항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자 명승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특별한 거는 여기에 제방이 있어요. 그 제방이 뭐 몇백 년 전에 설치된 제방이라고 하는데 그 제방길을 따라서 호수를 가로지르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청계천 비슷한 느낌. 그리고 여기도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쪽으로 흐르는구나, 허팡제 쪽으로. 야, 그 수로길 고즈넉하고 조용하다고 좋아했었는데 골목 하나 돌아 나서니까 이런 모습이네. 약간 일본의 아사쿠사 신사 가는 그 골목길.
그 느낌도 나고요. 오, 건물들이 올드올드한 게 오, 희한하게 생긴 건물도 있어. 오, 되게 무슨 감옥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건물? 뭐지? 들어갈 수 있나? 문화재인가? 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오, 뭐야. 이 동네에 100년 된 한약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It's closed. 오케이. 여기가 거긴가 봐요. 100년 된 한약방인가 봐요, 여기가. 오. 한약방이 무슨 감옥처럼 생겼어? 밤만 되면 아 오늘은 또 어딜 가보지? 막 이런 생각이 솔솔솔 들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먹방 찍을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쇼핑에 초점을 맞춰진 액세서리점. 여기는 기념품 샵.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긴데요. 이 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상점들이 모여 있어요. 어, 저 터키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얼마? 얼마예요? How much is it? 28. 여기 건물들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죠.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가? 도시마다 다 건물들이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층에 보세요. 지금 벽이 이렇게 옆으로 살짝살짝 튀어나왔죠? 이런 건 또 여태까지 못 보던 건축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나무들도 다르고 뭐 편의점도 다르고 특색이 너무 확연히 있는 것 같아요. 건물에 대문 하나 딱 있고 무슨 창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무슨 감옥처럼. 이런 거 우리나라 한의원가도 있잖아요. 여기 막 그래 감초 막 해서 막 약재 꺼내갖고 이렇게 조제해 주잖아요. 그런데 한약방이야, 한약방. 어, 여기도 느낌 너무 좋다. 이것도 보세요. 이 집도. 아, 진생 스토어. 아무래도 귀한 약재를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침입자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성처럼 지어놨나 봐요, 약방. 잔잔하게 물길이 흐르니까 되게 좋다. 느낌 있다. 이 거리랑 너무 잘 어울리네. 여기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많이 나오시는구나. 멍멍이들 천국이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먹을 게 없어요. 이 야시장의 꽃은 그 먹방 아닌가요? 근데 식당들이 별로 없고 어취두부다 저거. 꼬치구이랑 식당이 별로 없어요. 아 여기가? 어 여기서부터 식당 골목이 시작되나? 아 여기도 아니야. 내가 이 멀리 중국까지 와서 한국 쥐포를 먹고 싶지는 않은데 와 쥐포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뭔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만한 그런 먹방 플레이스가 안 보입니다. 오 뭐 크다란 항아리가 보인다. 어? 아 튀긴 것도 좀 별론데. 튀긴 거 먹기 싫어. 오 여기가 좀 식당가구나. 시원하게 먹방을 찍을 만한 곳이 안 보이고. 뭐야 이게? 아 과자 같은 거구나. 어우 벌써 9시 반이에요. 이 중국 야시장들이 금방 닫거든요. 10시면 보통 닫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 덮밥 같은 건가? 대나무 덮밥? 그래 안쪽으로 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많구나. 어 이건 뭐 진흙구이 같은 건가? 어 꼬치구이에 뭐가 파 같은 거를 오 이거 게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겼어. 우와 이것도 맛있어 보여. 이제 좀 신기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닭발, 오뎅탕. 이거 맴. 이거? 이게 이거예요? 어? 이것은 곤충 먹방인데? 종류별로 다 있네. 지금 제가 이거 시켰거든요. 이거를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은박지에 싸서 국물을 육수를 붓고 이렇게 싹싹싹싹싹 비벼서 네, 넣어주세요. 네. 아, 약간 한강라면 비슷한 거구나. 한강라면. 한강라면 스타일. 아, 한강라면의 중국 버전. 오, 그래서 저기다가 그릇을 담아서 오, 스푼이랑 여기
여기 잡아요? 오케이. 오, 메뚜기. 오호, 감사합니다. 쉐쉐. 메뚜기부터 한 입 해보죠. 메뚜기가 아주 바싹 튀겨졌습니다. 고소해. 전갈이랑 비슷한 맛이야. 내 이러다가 온 세상의 모든 곤충을 다 먹어볼 것 같아. 근데 이거 꼬치 하나에 15위안이에요. 15위안. 얼마야? 2,800원. 비싸죠? 그래서 내가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볼래다가 비싸서 못 먹어. 비싸서. 곤충이 이렇게나 비싼 음식입니다. 그리고 소스가 되게 특이한 소스가 있어요. 매콤한 소스를 해서 되게 매콤한 맛이 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But good. This is my first time too. You too? Yeah. We are from Vietnam. Vietnam? Yeah. I'm from Korea. Yeah. I know. You know? 옆에는 베트남에서 오셨대요. 이것도 먹어볼까? 따다단. 뭔가 비주얼이 상당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한강라면인데 면이 당면입니다. 당면. 당면이고 뭐 조갯살, 야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우, 얼큰해. 어우, 해장에 딱이야. 이게 바지락살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국물 맛이 시원하고, 어우, 해장에 딱이야, 이거.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다 깨는 것 같아. 중국판 한강라면 하나 먹고 나왔더니 거리가 많이 한산해졌어요. 어, 여기 또 거기다. 여기 나를 설레게 만드는 그 이상한 곳이다. 처음에는 난 여기가 이상한 무슨 막 유흥가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입구를 이렇게 꾸며 놓으시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기념품샵, 기념품샵. 이번엔 또 뭘 파나 보자. 이런 구슬로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옷, 액세서리, 모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나 아직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밀대질하고 바닥 쓸고 전부 다 파장 분위기. 여기는 뭔데 이렇게 또 운치 있어. 이거 뭐야, 종이학 같은, 종이학이네. 와, 아니, 중국은 조명을 되게 이쁘게 잘 써요. 밤이랑 낮이랑 느낌이 전혀 달라요. 도시가 환상적이다, 환상적이야. 어, 저거 뭐야. 달마다, 달마. 아, 그리고 꼬마 달마들이 있구나, 여기 옆에. 어, 입구에 막, 물 조심해야 돼, 여기. 오, 그리고 여긴 테라스가 있어서, 이야, 이렇게, 오, 뷰가 시원하구나, 여기는. 이것들은 다 중국 전통 과자 같아요. 아몬드랑 뭐 그런 게, 어, 엿인가? 하나 먹어봐도 돼요. 방금 그거 나는 되게 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단맛이 별로 없어요. 첫 맛은 약간 습시한 맛이 나면서 단단할 줄 알았는데 단단하지도 않아. 이거는 설마 관우? 생긴 게 관우인데? 청룡원을 또 관우인데요, 관우? 중국이 관우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역시 한여름밤의 묘미는 야시장. 야시장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는 모두가 집에 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이만 퇴장을 해보죠. 하여튼 내가 중국이란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는 게 참 내 자신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무슨 명나라 황제의 무덤을 가지 않나, 송나라의 수도를 거닐고 있질 않나. 이렇게 현지 분들이 줄 서 있는 곳은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것이야. 만두집이구나. 오늘 아침은 만두를 한번 먹어볼까? 만두의 원조 나라에서 아직 만두를 한 번도 못 먹어봤네, 내가. 되게 연식이 느껴지는 만두집이고요. 하이, 니하오.
만두 엄청 빚고 있다 저기 아저씨들이. 와 만두가 어마어마하게. 아 이게 내 거구나. 감사합니다. 쉐쉐. 이건 안 주세요? 내가 중국에 오면 이것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본고장의 만두는 어떤 맛일까? 매우 기대가 되는구나. 찐만두 하나랑 그 만두탕이랑 해서 세트로 나오거든요. 20위안. 우리나라 돈 4,000원 살짝 안 되는 거예요. 찐만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은 뭐가 달라도 뭐가 달라. 안에 그 만두의 육수가 팍 터져 나오면서 와 향긋함이 밀려오는데 만두피가 살짝 두꺼운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두피 얇은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만두피가 이렇게 두툼하면서 쫄깃쫄깃하니까 와 이렇게 두터운 만두피도 되게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럼 이번에 만두탕도 한번 해볼게요. 국물이 시원합니다. 만두 속이 되게 알차게 들어갔고 만두피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가성비가 죽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맛있다. 아주 잘 왔다. 이곳 항저우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랄까? 서호라고 있어요. 서호, 서쪽의 호수. 이 항저우 관광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바로 서호인데요. 인터넷으로 항저우를 쳐보면은 여기가 약간 중국판 실리콘밸리? 그런 데래요. 알리페이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그 회사 본사가 여기에 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 서호, 지금 저희가 가는 서쪽의 호수, 그게 제일 많이 검색이 돼요. 호수 따위가 무슨 뭐 관광 상품이 될까? 뭐 우리도 좋은 호수 많잖아요. 일산 호수공원 막 많잖아요. 근데 여기 호수는 차원이 다르대요.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되지? 저게 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해야 되나? 오, 저 뒤로 호숫가 풍경이 보여요. 일단 이 호수의 첫 느낌은 연꽃이 엄청나게 많다. 아침 7시인데 사람이 엄청 많다. 이게 뭐가 특별한 거지? 여기가 왜 항저우 관광의 메카인 거지? 정자 같은 게 되게 그림같이 떠 있고 물고기가 많다. 피레미가 엄청 많네. 투망 한번 던져. 투망 한번 던져서 긁어줘. 저희 방송하고 계세요. 오. 니하오. 니하오. 你有多少粉丝? 반갑습니다. 多少粉丝?있습니다. 多少粉丝?있습니다. What? 粉丝?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Yes, yes. Yes. Please speak English. How many fans you have? How many fans you have? 보여줄게. Wait. 个十百千万十万十万粉丝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thank you I have yeah $7 million fans. $7 million fans yeah. You have yeah you very famous yeah, you say, girl you say, yeah you say two thousand see me dance now you can you dance here yeah. dance yeah hi Sumita okay yeah we can dance together yeah. together okay woo 왜 이렇게 뛰어 I teach you I teach you okay 教他们 hello okay 我要录人家的vlog let's dance 欧巴，我教他叫什么呀，哥姐们？叫什么？跳什么？叫熊猫舞。Panda，Panda，Panda。Hey, let's dance. Dance, dance. I teach you. Okay, I follow you. Monkey yes. dance. Yeah, monkey okay. dance. Monkey dance. Okay, monkey dance. Okay. Monkey. Let's go. Okay. Yeah. First. What?
Forza. Forza. Like this. The second. Second. Yeah. Okay, rap. Oh, rap. 等会叫他 rap. Okay. First. Second. Okay. Hey, 再见. No. Why? Music. Ah, music. Music. Okay. 再见。 No. Stay here. Stay here. I'm sorry, but I have to go. I don't have. Bye bye. No, don't be shy. Come on. Bye bye. No. 아주 흥이 돋는 곳이구나 이 호수는. 오 저기는 아침부터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방금 댄스를 좀 추고 왔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되게 뭐랄까 힘이 넘치는 나라 같아요.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들 일하는 것만 봐도 되게 즐겁게 일하고 다들 깔깔깔 쉴 새 없이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유람선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현대적인 배도 있고 뭐 한 두세 명 탈 수 있는 쪽배도 있고 이렇게 위에 기와장이 올라가 있는 이런 옛날 전통 선박을 재현한 듯한 유람선도 있고. 아 여기 풍류 죽인다 진짜. 막 새들이 나무 위에서 뛰어놀고 물에는 유람선이 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어우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왜 유명한지 알겠어.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호수 같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걷다 보니까 야 이런 잔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잔도도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 그냥 길이 옛날 남송시대에 그 모습 그대로인 듯한 그런 고전적인 길이 이어지는데요. 오, 저봐. 뱃사공 아저씨도 있어요. 뱃사공 아저씨. 와 너무 좋다. 여기가 괜히 항저우 관광의 메카가 아니었구나. 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이렇게 물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잔도 뭐 제방에서 저 뒤편에는 예전에 누구지? 뭐 유명한 사람이 건설했다는 제방이 있는데 막 호수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막 제방을 연결을 해서 그 제방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무리를 걷는 기분이겠죠? 여기 물가로 풍경 보세요. 버드나무가 쭉 가지를 느리고 있고 와 할머니들께서 부채춤을 추고 계세요. 아 그리고 이 호수가 따라서 나는 이 버드나무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버드나무 이파리가 막 하늘하늘 거리는 게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아이고 좋다. 야 이게 바로 신선 노름이구나. 아 좋다. 막 버드나무 줄기가 막 하늘하늘 거리고 있고 새가 지저귀고 배가 되게 가까이 왔다. 여기서 바로 태워주시나 보다. 강가에 사람이 있으면은. 니하오.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저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 호수에 이게 있는 건 알았었는데 이게 여기 썼네. 저 물 위에 떠 있는 저 석탑 있잖아요. 저게 중국 지폐에 나옵니다. 오 저기는 할아버지들께서 무공을 익히고 계십니다. 진검인가? 진짜 검 같아요. 여기에 있다가 바로 손님을 태우고 가는 거구나. 여기가 단순히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주변으로 유명한 사찰이랑 뭐 탑 같은 거 그런 김용이 쓴 영웅문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영웅문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도 들고
와, 중국 여행은 내 인생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막 꿈만 같고, 낭만 넘치는 송나라가 왜 이곳에 수도를 세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게 웨스트레이크 서우고요. 보시면은 제 앞으로 뭐가 이렇게 길쭉만하게 나 있잖아요. 이게 제 방입니다. 초티라고 불러요. 그래, 마음 같아서는 이 제방길을 따라서 섬의 북단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기차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항저우의 서우에서 모험왕 별이었습니다. 안녕.